0.001%도 사실은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안 돼, 나는. 그러나 내가 감옥에 안 가려고 0.0001%는 남겨뒀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 그 천안함 사태가 발표를 하는데 우선 구역질 나는 게 아니 장성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계급장이나 떼고 나오든지 패잔병 새끼들이 에? 자기들의 부하를 불쌍한 국민들을 죽여놓고 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개선 장군처럼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겁을 주면서 발표하는 그 자세에 우선 구역질이 나서 내가 못 겠네. 일본의 사무라이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할복 자살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 천안함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전에는 법을 제시든지 뭐 기례든지 어려든지 그건 뭐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그 의뢰의 추진체도 다 발견이 됐고 이렇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의한 도발이다 테러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지 어떤 그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북 잠수정이 의뢰로 타격해서 침몰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육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저도 군복무를 했던 사람인데 또 제가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즘 지하벙크라고 말하는 그 상황실 거기 이 통제 시스템도 다 가보고 안보 관련 회의에도 참석해보고 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닙니다. 그 적이 접근을 해서 NLL 남쪽 10km 넘는 남쪽까지 접근을 해서 의뢰를 쐈는데 소나를 다 이 음향탐지기를 다 갖추고 있는 이 초기함이 그걸 인지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침몰되고 나서 적이 빠져나가는데 그 잠수정을 링스헬기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고속정도 5척이나 그 속초호에 딸려 있었는데 그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새떼한테 포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 저의 그런 그 군복무를 했던 대한민국 남자의 생각으로는 그건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라서 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근데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도 세계 1위고 조선 관련한 학문도 세계 1위고 또 이번에 조사한 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스웨덴, 영국 전문가들이 다 참여했고 민간과 군이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증으로서 그 천안함의 함수, 함미 그리고 생존자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80명 이상 생존자가 또 있고 많은 그 물증이 결정적인 물증이 또 추진체가 다 나왔고 북한의 글씨부터든지 과거부터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보도록 일치했는데 이 소위 말하면은 그 범인의 지문도 나오고 모든 혈흔도 나오고 다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이 과학적인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 믿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국민이 상식의 눈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지금까지 정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군합작단의 발표 정부의 입장 이것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저희 국민의 정부 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모대항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기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전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겠죠. 네. 지금 북이 이렇게 도발해서 기습적인 테러를 했는데 그러면 테러가 일어났는데 테러 분자를 욕하지 않고 왜 당신이 그걸 못 지켰느냐 이렇게 대통령을 욕하는 거,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북한을 두둔하는 친북적이면서 반정부적인 이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칼기 같은 경우도 다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왔는데 김연희가 자백도 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건 칼기 폭파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이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데 지금 같으면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국민이 단결해서 북의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책임 있는 경기도지사로서 또 주요한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실 거 아니냐. 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 정부의 국방 안보에 관한 걸 못 믿겠습니다. 지금 북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1.21 사태, 김신조 사건, 그 다음에 아웅산 사태, 그 다음에 서해의 몇 차례의 교전, 그리고 북이 우리를 만약 타격하려고 한다면 해안포 아니면 잠수정이다. 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바로 그런 상대를 상대하라고 해군이 있는 겁니다. 육군이 있고. 우리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정전협정 상태 아닙니까? NLL은 해상 붕괴선이고 사실상 그것은 적전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마주하고 경비를 하라고 임무를 맡긴 게 군인데 그 임무 수행을 못해서 세계 해전사에도 드물 정도의 참패를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부에서 오늘 제시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 됩니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리고 적전 상황은 전시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 받습니다. 이 천안함 있지 않습니까? 0.0001%도 네. 믿을 수 없다고 하신 거. 이 좌초, 이게 좌초가 아니라 폭파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좌초라고 하는 법적 증언이 나왔어요. 법정에서. 뭐냐면은 사건 당시에 천안함 구조 작업을 하던 해경 501 함정의 부함장 유모 경위가 자기가 전문으로 좌초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구조하러 가는 도중에도 좌초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증언한 게 이번에 또 했나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좌초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좌초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물으니까 암초에 걸리면 좌초라고 통상 사용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뜻이 다를 리가 있나 우리나라인데. 개념 정리까지 네. 해줬네. 이거를 네. 그렇죠. 함정 부 해경의 부함장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그럼 공돌하네. 공중파 3사에서 막 따려야 되잖아. 정상적이라면 이게 어뢰에 의해서 사실은 폭파돼가지고 침몰했다고 그랬는데 그 구조 작업을 완전 뒤집는 증언이 나온 거죠. 구조 작업을 하던 해경 부함장이 자기는 좌초라고 해서 구하러 갔고 좌초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럼 이게 보도돼야 되는데 보도가 안 된 거죠. 0.00000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아니 그리고 그 천안함은요. 3월 말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하루 이틀 뒤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이 양반이 답변을 하면서 자꾸만 북한 측 소행으로 몰고 가요. 근데 옆에 쪽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청와대 안보수석 쪽지 아니에요? 북한과 관련성이 없으니까 북한과 연관시키지 마라. 이게 쪽지의 내용입니다. 최초에는. 그러다가 두 달 있다가 자기들이 북한 측과 관계 없다고 얘기했다가 5월 20일 그 선거 13일 앞두고 발표할 때는 북한 측 소행이라고 국민들은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말은 지들이 바꾼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처음부터 뭐 이건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네.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리고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3일 만에 신속하게 성명을 냈어요. 북한과 연관시키지 마라. 네네. 아주 이러고 지들이 말을 바꾼 겁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뭐, 별하별 속설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 미국,
함정하고도 뭐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뭐 좌초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크라켄 설도 있었어요. 자체 그 뭐 밑에서 뭐 옛날에 있던 뭐가 터진 거죠. 그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그 북한이 나는 사실은 북한 두둔이 아니라 북한이 그런 기술적으로 그렇게 고도의 이걸 할 수 있는 그 실력이나 상황은 사실 아니었다. 조선일보의 그 인간 어뢰 사실 솔라이잖아 인간 어뢰. 저도 그 당시에 군 그 해군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북이 와서 공격하고 그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돌아갔을 확률은 쭈꾸미가 먹물로 이 배를 터뜨렸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쭈꾸미인가? 아니 그래서 크라켄 나오는 거면 크라켄. 이 신화에 나오는 괴물 바닥에 있어요. 크라켄이라고. 크라켄이 했다고 UFO설도 있었고요. UFO설도. 아니 그리고 그 해군 함장 이런 사람들이 서해는 수심도 얕고 흙탕물이나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소나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중으로 해도 보도가 안 돼요, 그게. 아, 그리고 거기는 꽃게 배 있지 않습니까? 예. 배 잠수함 잠수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물입니다. 그물이 스크류에 걸리면 가는 거죠. 그건. 예,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거는 걸리지 않아요. 아니 저 전화기부터 다 뭐 회수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함대 올릴 때도 왜 다 가려 가지고 말이야. 쫙 가려 가지고 이렇게 뭐 올리고 말이지 모든 게 이게 뭔가 그 진실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현 정부가 들어서서 DJ 정권으로 해서 최소한 노무현 정권까지의 10년 동안은 대체적으로 역사의 방향을 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관계를 통해 개선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요. 그런 것이 무르익어가는 판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몰아가니까 결국은 원자바오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게 뭐냐면 북한이라는 게 지금 그 대중 관계로 이 북중 관계로 모든 것이 지금 올마갔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다 왔죠.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냐면 북한을 정상적인 세계의 멤버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이렇게 봉쇄를 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에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모조리 지금, 그러니까 중국한테 다 빼앗기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뭐냐면은 남한과 그 남한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적에 현 정권이 들어와서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경색시킴으로 인해서 북한을